부사적용 법입니다. 뜻만 첨가해준다고 얘네들은. 뭐라고? 부사가 하는 역할이 원래 뜻만 더해주는 거잖아.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 뜻만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해석이 정말 다양해요. 얘가 제일 중요하지.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섯 가지로 들고 가시면 되겠어요. 뭐다? 여섯 가지. 기본적으로, 얘가 제일 많이 쓰이죠?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정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과. 요것도 독해에서 곧잘 나와요. 독해에서 투부정사 잘 해석 안 되면 대부분이 예로 걸리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해석이 잘안 돼? 그럼 다 거의 대부분 예 때문이에요. 결과적 용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판단의 이유, 조건, 형용사 수식인데 앞에 있는 거 먼저 봐보죠. 자, 목적 먼저 가보자. 뭐뭐 하기 위해서 얘가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겁니다. 거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다80% 이상이 다 예예요. 자, we eat. 우리는 먹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ive. 살기 위해서. But do not live to eat. 우리는 살지 않아요. 뭐 하기 위해서? Live to eat. 먹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 뭐 살기 위해서. 얘는 뭐야? 먹기 위해서. 나 뭐로 해석됐어? 몸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자? 목적이라 부르자. 두 번째. 감정의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감정 형용사 뒤에 있어요. 그래야지 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감정 형용사 뒤에서 투부정사 나옵니다. 그래 놓고 얘의 그 감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I was very glad. 너 너무 기뻐. 왜? To see. 보게 되어서요. 보게 됐기 때문에 나의 아빠를 봐서 기쁩니다. 감정의 원인. 다음. I'm pleased. 기분이 좋아. 왜?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 쉽지요. 세 번째. 결과.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 Few people. 얘가 좀 중요합니다. 얘는 순차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대부분이 무의지 동사 함께 써요. 뭔가 의지가 없는 동사, 일어나다, 잘하다, 이런 동사들 있죠? 그런 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ew people. 거의 없습니다. 뭐가?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없다. 그냥 살았는데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거의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녀가 자랐습니다. To be a big star. 뭐가 되기 위해서 자란 거야? 큰 스타가 되기 위해서 자란 사람이 어딨어요? 난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막, 스타가 되기 위해서 자라야지. 막 이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얘는 뭡니까? 자랐는데, 그 자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그 사람은 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뭐가 되었다? 큰 스타가 되었다. 그냥 순차적으로 앞뒤 갈라서 자라서 스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거또 마찬가지. 그는 일어났는데 깨어났는데 to find 알게 됐어요. 그 자신이 어떻게 된 거야? 유명해진 걸 발견했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유명해진 거죠. 뭐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죠. 그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 용법이 가장 해석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특히 어떤 동사들 뒤에? 무의지 동사들, 그런 동사들 뒤에서 주로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판단의 이유. 2 플러스 동사원형 지금 부사적 용법입니다. 판단의 이유. 판단의 어떤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거. 판단의 이유나 근거. 야, 뭐뭐 해서도 좋지만요. 뭐뭐 인걸 보니, 뭐뭐 인걸 보니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He must be honest. 그는요, 완전 정직할 거야. To tell us that.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 보니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음, You must be a doctor. 너는 의사임에 틀림없구나. To say that.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렇게 말해서 너 분명 의사일 거야. 이것도 좋지만 뭐뭐 인걸 보니 확실하게 얘기하려면. 요게 좀더 판단의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해석
뭐 해서도 좋습니다. 인걸보니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그냥 아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전 용법으로 판단의 근거구나. 다음 5번 조건입니다. 한다면 이란 뜻인데 얘네들은 그냥 if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to tell a lie again 거짓말을 다시 한다면 내가 거짓말 한번더 하면 you will be punished. 너는 너가 아니네. you가 주어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뒤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를. 너가 거짓말 한번더 한다면 너는 you will be punished. 너는 뭘 받는다? punished 될 거야. 너는 그 처벌받을 것이다. 다음 you will make a mistake to accept it. 너는요, make a mistake. 뭐할 것이야? 실수를 또 만들 것입니다. to accept it.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 실수 또 하는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하면 뭐다 좋습니다. 6번. 형용사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이 단순히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해석은요, 그냥 하기에로 보시면 되고요. English is not easy. 영어는 어려워요. 왜? to learn. 배우기에 어렵다. 배우기에 어렵다. easy를 꾸며준다는 거. 형용사를 꾸며주면 다 부사죠. 자, 부사적 용법으로 쓴 거죠. 마찬가지. 형용사 수식.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적 용법입니다. 우리 지금 다 부사적 용법 배우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편입시험에 다음 밑줄 그어놓고 투부정사의 용법에 얘는 무슨 용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부사적 용법에 얘는 해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정리드린 거냐면 얘네들은 결국엔 뭐가 중요한 거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네들의 투부정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편한 거고요. 문법할 때, 문법 해석해야 되니까 그런 놈들 풀때 편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 기본 그 투부정사 해석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나중에 막 독해할 땐 얘는 판단의 근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석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적용하거나 혹은 독해 적용할 때좀더 쉽게 수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